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에셋대우의 정우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명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명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도 되고 해서. 아, 그러네. 아내가 이거 보면 어떡하죠? 그럼 하나 사주셔야죠. 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소비재 주식이라고 하면 예. 뭐 오늘 갖고 오신 명품도 있고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카드 긁으면 쭉 이제 품목 나오는 게 다 소비재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주식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주식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저도 사실은 소비재 업종을 본 지가 지금 올해 한 20년째 들어가고 20년째요? 있고요. 20년째요? 예. 그리고 글로벌 소비재는 지금 이제 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고객들한테도 이 소비재 회사를 추천을 하면 예. 약간 짓궂으신 분들이 농담 삼아 아니 소비재 주식을 샀더니 주가는 안 오고 혈압만 오르더라. 예.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일단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소비재라는 예. 것이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간 성장성이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둔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구조적 성장을 하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럭셔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생각보다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빠른 시장 안에서 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올려가는 어떻게 보면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퍼플 오션이라는 이런 전략을 구축하는 소비자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 하순에 스포츠웨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지난 예. 5년간 보면 주가가 5배 올랐고요. 예. 나이키가 사실은 시가총액이 크고 굉장히 무거운 소비재지만 주가가 거의 3배 올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럭셔리 업체들도 5년간 보게 되면은 주가들이 다 3배, 2배씩 올라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재 주식은 예. 약간 우리가 봄에 사실은 가랑비 오면 어쩌는지 모르고 졌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주가가 하루하루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게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어느새 2배, 3배, 4배 가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항상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 원칙을 잘 예, 말씀을 많이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주가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로 편입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소비자분,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예. 조금 이런 소비재로서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구조적 성장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1년, 2년, 3년 기다리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이런 주식들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디다스가 최근 한 5년간 3배 올랐다고 말씀 주셨고 다른 예, 것도 예. 한 3배 오른 소비재가 많다. 맞습니다. 나스닥도 2배 오르긴 했지만 지수가 예. 이게 그럼 실적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이익이? 아니면 그 업종을 바라보는 멀티플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제가 상황 둘 다 늘어나셨, 예. 한 반반씩 정도의 두 개 다 늘어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한 7, 8% 성장을 해주면 시장 점유율이 네. 올라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에서 15% 올라갑니다. 그럼 이익은 더 많이 오르겠네요. 이익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1년에 이익이 2, 30%씩 올라가면 이게 3년, 4년만 지나면 네. 이익이 두 배가 되고요. 이익이 두 배가 되면 당연히 이익에 대한 가지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성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주가는 세 배씩 오를 수 있겠네요. 예, PER이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5년씩 기다리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소비재 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사람들이 발이 하나씩 더 생겨서 운동화를 더 산 거는 아니지만 예. 예전에는 그거 아닌 운동화를 사신다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로 넘어온 분들이 많다는 거고. 예, 전체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런 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뭐 R&D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첨단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인당 구매하는 운동화 수라든지 아니면 예. 옷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뭐 중국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스포츠웨어 시장도 성장을 하고 명품도 성장을 하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중국 로컬 브랜드 신발을 신다가 네. 나이키로 계속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향 구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도 사고 그리고 신장 신발장도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중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물어보면 네.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중국 학생들이 운동화 하나 사서 예.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조깅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확실히 농구할 때는 농구화를 구매하고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구매하고 운동할 때는 조깅할 때는 트레이닝화를 구매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인구수보다는 훨씬 더 제품 판매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이야기 좀 참 들은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예. 이 업종이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으면 뭐 네. 특별히 내년에 뭐 더 좋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예. 이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살걸요? 이제 이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본격적으로 이 럭셔리 업종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아, 예, 예. 사진 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한국의 모 백화점에 샤넬이 가격 인상한다라고 발표한 그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 오픈 시간에 예, 벌어지는 사진 이건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오픈 런이라고 그러죠. 아, 예. 문 열 때 예, 샤넬 가격 오르기 전에 얼른 사서 이제 들어가서 샤넬 매장에서 제품 쟁탈전 아, 오늘 꼭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사진이 뭐냐면요 올해 4월 달에 언론에 나온 건데요 중국 남부 지방에 광저우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광저우 지방에 예. 루이비통 매장입니다. 이 루이비통 매장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이 예. 줄을 서서 사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사진 하나 넣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실제로 백화점에서도 요즘도 저렇게 가끔 이벤트가 아니라 네. 요즘도 계속 이렇게 뜨겁게 잘 팔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우리가 예. 지금 피부로 느끼니까 아, 명품이 잘 팔리는구나 라고 해서 알고요. 예. 중국도 원래 중국 뭐 소비시장 지금 좋고 명품도 굉장히 잘 팔리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이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저희 지인이 저한테 찍어다 준 건데요. 혹시 이 프로님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 거리가요? 예.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세요. 약간 눈썰미가 있으시면은 금방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예. 여기 오른쪽에 검은 차들이 보이시죠? 아, 자동차 있네요. 예. 네. 이게 그 영국에서 유명한 블랙캡이라고요. 요즘에 영국에서 아, 블랙캡도 디젤로 네. 운영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꾸는 추세라서 이게 영국 그 블랙캡 전기차 모형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우리 여기 그 빨강색으로 그 팻말 보이시는데 LV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 예. 여성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루이비통 네. 매장 앞입니다. 예. 예. 영국 뉴 본드 스트리트라고요. 본드 스트리트라고요. 명품 거리인데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영국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명품 사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 때문에 명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명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진을 지인한테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이 지인이 영국 런던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네. 10년 동안 이렇게 명품 매장에서 줄을 선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저러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고요. 아, 그동안 못 산 명품이 못 산 있었다. 저희가 많은 소위 말하는 그럴 수 있죠. 디맨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펜트업 디맨드가 보복 수요가 굉장히 지금 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을 안 가는 대신에 이런 명품들에 대한 소비가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의 대체재가 지금 우리가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 명품으로 쏠리면서 지금 명품 시장 자체가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럽, 미국에서도 지금 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글로벌 럭셔리 업종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된다라고, 네, 저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렇고 아닙니다. 물론 중국이 성장성은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저는 성장의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이? 예, 중국 럭셔리 시장이 지금 과거 5년간 매년 15% 20%씩 럭셔리가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예, 예. 전체 럭셔리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한 7에서 8%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이 100 중에 35%가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중국 국민들이 소비한다고 중국 덕분으로 지금 35%인데요. 불과 5년 전, 10년 전에는 20%대에서 지금 계속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네요, 사실은. 더 그러니까 중국 인구 많아서 그래 정도를 넘어서서. 예, 인구도 당연히 많을 뿐더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거든요. 1인당 중국 지금 GDP가 이제 1만 불 넘고요. 1만 불이 넘으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도 이런 럭셔리 쪽 시장 성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이제 중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럭셔리 시장을 보면 보통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예, 럭셔리를 그렇죠,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돈을 많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들이 보통 명품을 많이 사는데 중국 럭셔리 시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20대, 30대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산다? 예, 그래서 중국 럭셔리 시장을 100이다라고 하면요. 이 100의 거의 70에서 80%가 20대, 30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가 구매를 하고요. 이게 80%가 어느 정도 크냐라고 하면 전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밀레니얼들이랑 Z세대가 구매하는 비중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35% 정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럴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80%가 20대, 산다. 30대, 40대 초반에서 굉장히 강한 지금 구매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중국 럭셔리 시장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예. 되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 왜냐하면 중국 소비시장 전체가 예전에는 10%씩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소비가 7, 8%, 5%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럼 럭셔리도 약간 성장을 중국 둔화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중국 럭셔리 시장은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분들이 것이 그분들이 계속 살 거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한국하고 일본의 예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이프로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소비시장이 성장을 안 하잖아요 일본 전체 소비시장도 성장을 하지 않아요 역성장 마이너 성장을 하는데 규모가 명품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만큼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명품에 대한 수요라는 거가 확실히 서구권보다는 굉장히 강하고요. 좀 독특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시장 전체가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명품은 다를 것이다. 시장이나 이 명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정답은 없겠지만 예.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명품 더 좋아하는 이유 아니면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명품을 특히 더 많이 그렇게 사는 이유. 근데 추측은 하고 싶어 추측을 해보고 예, 예. 이것 때문일 거야라고 해야 그게 변하지 않는지 혹은 변하는지가 파악이 될 테니까. 예, 예. 네. 아,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로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중국 20대, 30, 40대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 중국 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들은 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상속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런데 2017년인가 18년에 중국 예. 시진핑 정부에서 상속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이제 팔로우업이 없었는데 예. 그 이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상속세가 도입되기 전에 빨리 젊은 세대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2세대들이 현금이 워낙 많아지니까 당연히 소비할 게 차,
명품 이런 거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도 한국이나 뭐 이런 서양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SNS 다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SNS 많이 하기 때문에 SNS상에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복도 입고 몸을 단련을 해서 예. 몸을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명품 사서 입고 핸드백 들어야 되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아직까지 특히 20, 20대, 30대의 그런 밀레니얼 Z세대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나. 높다. 네. 하기야 뭐 그거야 뭐 참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떤 과시욕 뭐 예. 이런 게 예. 있고 심리에 스며 뭐 있으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은 아시아 소비자들은 확실히 특히 한국이 굉장히 심하지만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서양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 명품을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아, 명품을 입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라고 해서 약간 네. 명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약간 아시아랑 서양이 다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시아 쪽에서 좀 더 강력한 그렇구나. 명품 소비의 이런 욕구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아시아가. 아, 그렇다고 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친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습니다. 농담이에요. 그거는 그럼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계속 지속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봐도 지금 중국이 1인당 가구당 예. 가처분 소득이 5만 불 이상 되는 가구 수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20%씩 증가를 해도 그게 아직 와. 전체 중국 가구 수의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예. 이런 데 보면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5만 불 이상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뭐 15%, 20%, 네. 30% 예.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 측면에서 봐도 일단 중국 럭셔리 시장은 저는 장기적으로 예. 계속 나쁘지 않 고성장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의 케이스를 봐도 전체 소비 시장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이 명품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장이네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게 여행 수요가 이걸로 대체됐다. 예. 저는 공감을 안 가는데 왜 여행 못 가면 뭐 어디 산책이라도 가든가 아니면 여행 비디오를 보든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왜 엉뚱하게 명품을 사러 가냐?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해는 안 되는데 물론 꼭 여행이 100% 다 명품으로 대체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약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힐링의 개념이 있고요. 아, 뭔가 스스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겠어요. 하고 생활 제 환경 대비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되거나 뭔가 새로운 걸 찾는 비슷한 거잖아요. 느낌이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에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명품이 약간 그런 대체제 역할을 상당히 잘 해주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여행이 자유화되면 네. 혹시 뭐 역기저 효과 이런 건 괜찮을까요? 그래서 역기저 효과가 내년 예. 뭐 한 4분기 정도는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명품 업체들이 올해 1분기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 마이너스 네. 15% 예.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매출이 빠졌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거의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역기저보다는 정말 순기저 현상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업체들의 성장률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소비재는 항상 바텀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오면 네. 주가는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명품 업체들은 그럼 올해 실적은 예.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좋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덜 팔렸죠. 예. 상반기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면세점 못 가니까 여행 못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가 딱 터지면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명품 소비를 줄였다가 지금 명품 소비가 다른 소비재에 대비해서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이유가 이제 여행 이런 걸 못 가서 약간 가처분 소득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예. 뭔가 여행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런 명품을 사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내년에도 원래 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했고 예. 또 눌린 소비도 있고 맞습니다. 또 여행이 본격화되면 면세점 소비도 늘어날 테니 그게 결국 그렇죠. 그거다 그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럼 뭘 좀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명품 상장되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많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루이비통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명품 위에 명품이라고 정말 하이엔드 명품이라고 하는 에르메스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캐링이라는 주식입니다. 캐링. 예, 캐링은 프랑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한 100조 원 정도 되고 코드 번호는 영어로 KERFP입니다. FP는 프랑스의 예. 이제 주식시장 코드 번호고요. 캐링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캐링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명품 회사입니다. 그럼 그래서 프랑스 증시에 상장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구찌가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20%가 이제 보떼가 베네타라든지 아니면 생로랑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돼서 예. 전체 매출의 80%가 이 구찌, 보떼가 베네타, 생로랑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캐링을 지금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산업편에서 산업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가 지금 명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대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가 사실은 SNS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품 소비가 굉장히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캐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럭셔리 업체 중에서 이 밀레니얼과 Z세대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명품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밀레니얼이 소비하는 제품이 예, 차지하는 비중이? 예. 그래서 캐링 같은 경우는 구찌 브랜드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예. 구찌 브랜드를 예를 들으면 전체 매출의 반 이상 55% 정도가 지금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들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지금 밀레니얼들 Z세대가 명품에 대한 구매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요. 예, 예. 한국은 이 밀레니얼하고 Z세대가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레니얼 Z세대가 명품도 더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 명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요? 예? 중국이? 미국이 늘어나고 미국이? 아, 그리고 미국 그렇죠. 일부 유럽 국가들도 지금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이를 말씀드리면 되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왜냐하면 예. 항상 인구구조 소비재에서 하면 고령화 고령화니까 항상 나이 많은 사람은 늘어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줄어든다라는 이런 좀 선입견이 갖고 계신데요. 네. 의외로 소비재 시장을 보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이런 예. 인구조사기관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다들 추정하는 것이 밀레니얼하고 Z세대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링이 구찌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이 구찌라는 브랜드가 밀레니얼들하고 Z세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3년간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캐링이 가장 높습니다. 연평균 15%에서 20%씩 계속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해왔고요. 전체적으로 명품 시장 성장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에서 8%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명품 시장보다 두 배씩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향후에도 이 캐링의 성장률은 다른 명품 업체들이나 명품 시장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구찌를 가지고 있는 이 캐링의 장기 성장률이 명품 시장 자체 성장률도 좋지만 시장보다 훨씬 더 계속 빠르게 성장해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재 업체들은 매출하고 이익이 성장을 하면 주가는 네. 따라서 뭐 많이 올라갈 텐데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저는 캐링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제가 주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보면 그 루이비통하고 에르메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캐링이
상장돼 있는 럭셔리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세 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덜 올랐어요? 낮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뭐 이유가 있어서 부진하지는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항상 주가가 못 오른 데는 항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들이 매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좀 구조조정하면서 매출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할 거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캐리잉이라는 회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 비중이 어느 회사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일단 에르메스 같이 아주 고가인 예를 들어서 뭐 버킨스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이거 하나에 2천만 원인데 4, 5년씩 기다리는 이런 백들을 사는 소비자들은 예. 나이도 좀 있으시고요. 재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가 오면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조용하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 쇼핑을 하고요. 그래서 예. 사실 에르메스가 코로나 때 가장 견고하게 주가도 방어를 잘했고요. 이익도 가는 방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캐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위축 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캐링이 다른 명품 회사보다는 코로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실적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실적에서도 깊이 빠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년에 백신이 나오고요.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네. 바닥이 깊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게 명품도 사실은 사이클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지난 사이클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불확실성에서 명품 사이클이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예. 역시 이런 캐링 같은 이런 주식들이 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캐링은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봐도 다른 명품 목표보다 주가가 덜 올라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 인구 구조적 성장에 굉장히 큰 수혜를 써서. 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링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정말 제가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찾는다라고 하셔도 저는 캐링 사놓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고층이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밀레니얼 Z세대들 뭐 남 시선 의식 안 하고 자기 맞습니다. 개성 있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뭐 다 거짓말이네요. 남 시선 되게 의식하네. 시선을 의식은 하지만 뭔가 꾸준히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캐링도요, 구찌 예. 브랜드도 우리 구찌 브랜드를 좀 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0년 전에 구찌 제품하고요, 5년 전에 구찌 제품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예, 근데 맞아요. 최근에 보면 예전에 구찌 가방에 꽃무늬가 들어가고 나비가 들어가고 남자들 지갑에 지갑에 뱀 그려 있고 그거군요. 들어가고 네. 그런 것들이 다른 명품이 주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저는 사실은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가 굉장히 선호하고 열광하지 않나. 그거 보고 저는 같습니다. 저런 사업은 못 하겠구나. 제가 사장님이면 당장 치우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호랑이를 그려놔? 기껏 잘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명품이요. 어떻게 또 어떤 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명품은 정말 이렇게 가격이 비싸 되는 것인가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싼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예. 제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명품 업체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색감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시장 자체 성장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입 장벽 또한 저는 굉장히 높아서 이 명품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채팅창에서는 예. 프랑스 주식이라서 예. 어떻게 사나 뭐부터 시작해서 혹시 뭐 많이 들어있는 ETF나 미국 주식은 없어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미국은 티파니라는 예. 예 명품 주식 명품 주가 하나 있긴 한데요. 지금 그 프랑스 회사인 루이비통하고 합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명품 관련된 주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TF 관련돼서는 그 LUX 제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가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품 ETF 이것저것 섞은 걸 테니까 자산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예.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한 이 명품 ETF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다.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 곧 ETF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 봤네. 혹시 실시간 채팅창에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구찌 뭐 상품 있으신 분들은 혹은 구매하신 분들 뭐 하실 분들은 한번 이 브랜드 느낌이 어떤지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2030 세대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참고 좀 하게 괄호 열고 나이를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걸러서 채팅창에서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또 준비해온 내용 중에 혹시 저희가 미처 못 배운 내용 있습니까? 예. 그래서 캐링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캐링과 같이 맞물려서 루이비통 LVMH라는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 회사도 네.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VMH는요. 우리가 네. 잘 아시는 루이비통 가죽과 옷이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LVMH의 이름의 MH는 그 모헷 헤네시라고요. 우리 남자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헤네시 예. 와인 브랜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샴페인의 돈페리뇽 같은 이런 와인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 입점을 한 화장품 전문 브랜드 세포라도 이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어서 루이비통은 네. 지금 예. 전 세계에 상장돼 있는 럭셔리 업체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20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이비통 지금 시가총액이 한 310조. 네. 네. 전체적으로 럭셔리 브랜드가 한 80개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네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성 있고요. 그리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절대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명품이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태리 여행 가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가시면 다 아울렛 들어가거든요. 명품 네. 아울렛 들어가면 예. 예. 구찌 아울렛 매장이 사실은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는 사실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없다. 365일 할인을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 명품 시장에서는 할인을 하느냐 할인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품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명품 위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에르메스도 그렇고 루이비통 할인을 하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명품에 대한 브랜드력은 사실은 루이비통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 성장성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워낙 많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안정성이 있으면서 성장도 같이 해주는 이런 양수겸장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루이비통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예,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까? 배당은 그렇게 높진 그렇게 않습니다. 뭐 근데 왜냐하면 제가 글로벌 소비재를 한 4년 해보니까요. 네. 성장에 자신 있는 소비재 회사들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뭐 또 투자해야 성장을 하지 않는 회사는 배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금 5년째 보고 있는데요. 한 3-4년 전까지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작년부터 배당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 게 제가 소비자를 오래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경영진이 성장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장만으로 주가를 올리기가 조금 이제 버겁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많이 하나라고 해서 럭셔리 업체들은 배당 수익률이 뭐 한 1% 2%는 되지만 그때 네. 막 4% 5% 이렇게 1-2%면 나쁘지 않죠. 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명품들은 그만큼 성장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는 게 이제 경영진의 네. 자신감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예, 배당이 작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말씀하신 스타벅스나 예. 나이키나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내수가 좋아지면 1년에 뭐 10억 벌던 분들이 20억도 벌겠으나 뭐 그분들이야 얼마나 있긴 하시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1년에 한 1천만 원 남짓 벌던 분들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죠. 벌게 되는 예. 우리로 치면 올림픽 이후에 뭐 이제 이런 분위기 뭐 저희 기억에 남아 있는 건 그 정도라서 예. 그렇다면 그때 분위기는 이제 밥 먹고 카페도 가기 시작하고 커피도 그렇죠. 사 먹고 5천 원짜리 설렁탕 먹고 무슨 6천 원짜리 커피냐 이런 소리도 하지만 또 꾸준히 또 커피도 마시고 그렇죠. 운동화 살 때는 그냥 브랜드 운동화 사고 그렇죠. 막 그런 소비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그런 쪽의 성장 혹은 소비주로 좀 볼 만한 것들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명품 아닌. 제가 지난번 9월 하순에 나왔을 때 사실은 글로벌 스포츠웨어 예. 업종 말씀드리면서 이제 나이키나 그 레깅스 만든다 그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었는데 레몬, 룰루레몬. 예. 예. 회사들은 특히 룰루레몬 같은 회사들은 중국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전체 매출이 룰루레몬 100이라고 하면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에 반해서 나이키는 지금 예. 이미 전체 나이키 갔죠.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중국 매출이 지금 17% 18%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프로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해 예. 주신 대로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의 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네. 조깅이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이제 92년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마라톤이 확 올라간 예.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스포츠웨어 쪽 지금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아직 중국에 대한 비중이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처럼 계속 중국의 마케팅을 강화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성장성 플러스 추가적으로 예. 중국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도 룰루레몬 말씀드렸고 물론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벌써 한 30%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예, 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룰루레몬 계속 저는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수혜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나이키도 계속 중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한 17%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주식은 외국 그 해외 주식 그 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예. 만약에 프랑스 원주를 사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예. 이웃 나라 독일 이런 데에 그 유럽 GDR이나 ADR처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데 프랑스에 상장돼 있지 않고 독일이나 이런 데 상장돼 있는 약간 GDR 같은 이런 데 네, 있어서 네. 그런 거 사셔도 됩니다. 물론 원주만큼 시가총액이 100조 원, 300조 원, 400조 원 하진 않지만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는 데에는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만약에 거래하시는 정부 증권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주식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이웃 나라에 다 상장이 돼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여행 못 간 뭐 이런 그 수요들이 예. 참 다른 곳으로 튄다는 걸 저도 예전에 한번 느꼈어요. 아하. 제가 결혼할 때가 예. 20대 후반에 예. 아주 뭐 갓 뭐 이럴 때여서 예. 결혼했는데 뭐 그럴 돈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아.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강원도 둔내 어디에 가서 그냥 잠깐 있다가 예. 며칠 있다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가 별 뭐 불만도 없고 그러길래 아 되게 좋다. 예. 웬걸 그 이듬해부터 그렇죠. 힘드시죠. 내놓으라고 예.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생은 뭐 그렇게 합니다만 계속 그래서 아 이거는 쌓이는 거구나 안 가면 맞습니다. 몇 번 느꼈죠. 예. 미래세대우의 정우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